가을이 깊어지면서 경남의 산들도 단풍이 절정입니다. 산 능성마다 은빛으로 물든 억새밭이 펼쳐지면서 추억을 쌓으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 산 풍경을 차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계곡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붉은 단풍에 흐르는 계곡물마저 붉게 보입니다. 계곡을 감싼 나무마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갈아입기 시작했고 나뭇잎은 가을 햇살을 머금고 더욱 짙어갑니다. 관광객들은 계곡을 따라 이어진 탐방로를 거닐며 연신 탄성을 자아냅니다. 이제 단풍이라는 게 이런 게 이제 구미 쪽에서는 그 공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이쪽 오니까 거의 자연과 함께 융화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물과 이거 그 단풍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해서 좋습니다. 황매산에는 은빛 억새 물결이 바람에 출렁입니다. 해발 900m 고지에 100헥타에 이르는 억새 평원이 펼쳐져 능선마다 서리가 내린 듯합니다. 솜털처럼 부푼 억새 이삭은 오후 햇살에 눈부시게 반짝이며 나들이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애들이 억새를 처음 보는데 사진 찍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가족끼리 와서 산책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이 오는구나. 진짜 억새가 절정이구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은빛 억새 절경에 주말이면 많게는 하루 2천여 명이 황매산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한 3만 명이 다녀갔으며 11월 말까지 억새를 볼 수 있습니다. 그 11월 말까지 예상 관광객 수는 저희는 10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색 단풍과 은빛 억새로 가득 수놓아진 경남의 가을산이 깊어가는 가을 추억을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